안녕하세요, 솜솜입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라 붕어빵이 생각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자주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진 그런 가격이 되었는데, 그래서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계속 붕어빵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붕어빵을 도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사이즈가 적당할지 몰라서 두 가지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한번 대충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 될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한쪽 면만 한번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실 색깔만 좀 바꾸면은.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160짜리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죽은 일단 그냥 붕어빵 용이고 키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부위를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딱 맞죠?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죽을 자르기 전에 뾰족한 것으로 이런 바느질을 해야 될 부분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 싶은데 그냥 연필로 해줄게요. 이렇게 많이 날카롭지 않은 그런 연필이고요. 한번 그냥 따라 그려준다 생각하고 가장 외곽 선은 안 해도 되고 이 안쪽에 선들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 선을 이제 긋고 있는데 요 부분, 요 꼬리 부분이랑 여기 이런 부분은 앞뒤를 붙인 다음에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관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해줘도 된다. 입술은 앞뒤로 해줄 거고, 입술부터 이제 앞뒤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눈. 입술은 따로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눈도 따로 하고, 여기 아가미 쪽. 또 따로 하고 여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꼬리를 한꺼번에 할지 꼬리에도 솜을 넣을지 이게 아직도 고민이긴 한데 꼬리에도 넣는 게 낫겠죠? 꼬리에도 솜을 넣읍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칼로 잘라줄게요. 가죽 소개를 안 했는데 이 베지터블 내추럴 가죽이고요. 두께가 꽤 얇은 가죽이에요. 한 0.7mm 정도. 좀 키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가볍게 쓸수 있도록. 잠깐만, 키링할 거니까 요 입쪽에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나 이렇게 하고 한 5mm 정도 띠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치즐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할 거고요. 우선 헷갈리지 않게 여기 안쪽 선, 그러니까 솜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이쪽 가죽에다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에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탈을 채울게요. 자, 이렇게 목탈을 채웠고요. 실은, 샘플로 만들어 봤던 것보다 훨씬 진한 갈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느질까지 해서 가져올게요. 왜냐하면 지금 드라마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바느질 해왔고요. 이제 지느러미 있는 데까지만 본딩을 해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 후에 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아, 여기 나중에 본딩. 붙여주겠습니다. 양면 새들 스티치로 해야 이쁘겠네요. 솜이 마땅한 게 없어서 다이소에서 이런 다람쥐 키트를 하나 샀었어요. 솜이 딱 이만큼 들었어요. 근데 붕어빵 만들기에는 양이 딱 적당해 보이죠? 이 꼬리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작게 작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잘안 들어가니까 엣지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엄청 귀여운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끝내도 되겠지만, 역시 단면 마감을 안 하기엔 좀 아쉽죠? 좀더 맛있어 보이게 기름을 먹여주겠습니다. 문질러질수록 에이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붕어빵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일이 아직 덜 말랐는데, 이렇게 가방에 키링으로 달고 다니면은 유니크한 겨울 아이템이 되겠죠? 이거 볼 때마다 붕어빵 생각날 것 같은데. 겨울에 붕어빵 다들 많이 사드시고, 안녕!